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삼계탕하고 인삼 넣어서 푹 구워서 먹는다. 인삼차하고도 진짜 같이 해서 먹어요. 이맘때가 되면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인삼 사러 왔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인삼을 사가지고 꿀하고 덜게 깊이하고 거리가 절가가 그래 먹어요. 어르신들의 사랑 듬뿍 받는 인삼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인삼의 쌉쌀한 맛이 나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과 혈류 개선 및 뇌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서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및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고요. 당뇨와 호흡기 질환 및 항암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인삼 중 좋은 인삼을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인삼은 연도수 보고요. 대두를 확인하고 몸통이 뚱뚱하고요. 이게 대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그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삼 제대로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가을이라서 삶이 다 좋아요. 알이 다 찼거든요. 줄을 이렇게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몸이 흠결이 좀 없는 것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조금 많고 이런 거는 주로 끓이는 데만이 나가요. 근데 이제 꿀에 재실 때는 이렇게 뿌리가 좀 없어도 이렇게 조금 갸름한 것도 괜찮아요. 이게 썰어서 쓰기가 좋잖아요. 또 인삼의 머리 부분에 절단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게 좋은 인삼인데요. 이제 용도에 따라 어떤 인삼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고를 수 있겠죠?